오늘 강홍 교수님 하신 말씀을 토대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강홍 교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은 사람한테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한테 질문 것이고 그 다음에 풍경이나 경주 남편 같은 거는 그 생물은 아니거든요. 생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는 이기고 진다는 개념보다는 가장 좋은 때를 찾아서 좋은 모습으로 찍어야 되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그 너무 잘 찍으려고 덤벼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잘 찍으려고 좀 설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사진들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째 해서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찍은 것들이 경주남산의 그 책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하나는 생물, 하나는 무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용하기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못 드리고 빼먹고 또는 그 일부러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치러 간다 그래서 치고 오지만은 결국은 내가 사진으로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우지가 내가 가서 지는 건데 지는 거가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가 저 사람의 핵심을 포착하겠다 라는 그 의지는 있었던 것이죠. 그 남산 경주 남산에 얽힌 일화를 제가 좀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2년 찍은 거 버리고 네. 그다음에 한 3년 더 했습니다. 예. 근데 2년 동안 찍을 때 그 당시 출판사 열아당이죠. 네. 열아당에서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경비를 출장 경비 뭐 했는데 2년 동안 찍은 사진이 강홍 선생님께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이 작업을 폐기해야겠다 하니까 열아당 대표께서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작업하자고 한 거예요. 경주 남산이 두 개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나왔던 거는 그 칼라입니다. 칼라하고 그 당시에는 그 저 칼라 책이 귀할 때라서 칼라로 했던 거고 지금 여기 한 분이 가져오신 거는 그 흑백판이라고 해서 흑백으로 다시 만든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 나오고 흑백을 한 거가 흑백 사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흑백을 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의 요구는 뭔가 그때는 저 칼라로 된 책이 많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칼라로 대륙상의 책을 내고 싶고 그래서 책도 너무 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 그 출판된 지는 오는데 지금도 아마 교보 같은 데는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저 많이 나가는 책은 아니고 그러다가 저 최근에 그걸 다시 저 백판으로 줄여서 냈는데 그거는 저 사진도 마음에 들고 저는 훨씬 더 느낌이 더 좋은 사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디지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훈련으로 찍었는데 대개 후아이파이 큰 카메라입니다. 후아이파이 큰 카메라에다가 큰 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해상도 좋게 하고 색깔도 좋게 한다고 했는데 그 카메라도 무겁고 트라이포드도 무겁고 뭐 핀도 무겁고 여러 가지로 뭐 저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었고 그래서 그 지금 저 이기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책에 들어갈 사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 한 번씩 검토를 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연호당한테 전화를 해서 책을 못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급하게 얘기할 건 없고 책을 못 내겠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그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없는 걸로 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영화당에서 하는 얘기가 한 제 생각에는 한 그게 20초나 30초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한 5분간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5분간은 거의 침묵을 하고 있다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더라고. 뭐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판사에서 뭐를 잘못했는데요 그러더니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얘기했더니 또 한참 있더니 그러면 다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 3년간 더 이제 찍은 겁니다. 더 찍은 거고.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경주 남산에 그 말들도 많고 또 그 이제 소나무는 숲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은 그 참 힘들고 이상한 거는 그 이후에 제가 경주 남산에 오면은 풍경조차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마이굴들, 그건 그대로 돌이니까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들도 다 색깔이 변해서 시커멓게.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삼성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 황금으로 하얗게 빛나던 그 불상들이 전부 다 시커먼 이끼들이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아, 대한민국에서는 저 돌까지도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본래 했습니다. 예, 그 열화당 대표께서 열화당 대표 이기웅 대표님이신데요. 저는 이제 훌륭한 사진가 혼자만이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훌륭한 사진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고 자꾸 맡길 수 있는 그 출판사 대표가 그 옛날에 80년도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있었고. 그게 바로 오늘 한국의 사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었잖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사진을 찍기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전라면을 처음 하는 거는 그 90년대 뭔가 기억나는 학부제에서 한 거가 그 우연도운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전라면을 했는데 그 위안도는 필연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 지금 이 오반장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수분리가 있습니다. 수분리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건세집이라는 초가 일종인데 건세는 뭔가 하면은 그 억새풀의 줄기만을 가지고 만든 거를 건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초가는 벽집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억새의 줄기를 가지고 집을 이는 건데 이게 잘 썩지가 않아서 아마 한번 이면 한 30년 간다고 그럽니다. 30년 간다고 그러고 중간에 이제 부패한대로 조금씩 고쳐야 되겠지만 30년씩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남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아니 장수에 출장을 갔습니다. 장수에 출장을 갔는데 장수에서 일찍이 이제 저 출장 같은 일을 끝내고 그런데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서 남원에서 제가 장수에서 남원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그때는 하루에 두 대밖에 없었어. 두 번밖에. 그러니까 첫 번째 걸 놓쳤고 두 번째 걸 타려 그러면은 한 5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5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남원까지 걸어가고 말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딘지도 모르고 장수를 떠나서 그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게 저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수분제라는 건데 수분제에서 수분제 꼭대기에서 비가 와가지고 북쪽으로 떨어지면은 용산강으로 가고 금강으로 가고 이제 그 물이 갈린다는 수분이었는데 근데 그 꼭대기까지 가는데 눈이 자욱하게 오고 하는데 눈 속에서 마을이 하나가 보였어요. 눈 속에서 마을이 하나가 보여서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꼭대기 그 제 꼭대기까지 걸어가 올라가는데도 한 시간을 걸렸을 거예요 아마. 걸어가서 이제 우글우글 근데 그때는 비포장도 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스팔트가 되고 뭐 이렇게 난 다음에 차로 타고 제가 가보니까 10분도 안 걸렸어. 그 당시에는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서 1시간 이상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 수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가보니까 내가 생전 못 보는 초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보통 초가는 물매가 순한데 건세지구에는 물매가 아주 급합니다. 이렇게 그건 뭔가 하면은 그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고 비가 빨리 흐르게 하기 위해서 경사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소재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순식간에 돌아온 곳에 찍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서 결국은 나물까지 걸어갔어요. 그날 밤에 나물에 도착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때 나물에 가가지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수분을 더 찍어야 되는데 그 내가 일찍 그냥 저 누웠기 때문에 딴 데 가 궁금해서 일찍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석 달 후에 다시 제가 수분을 찾아갔습니다. 수분을 찾아가가지고 그때는 아니고 저 개인 사진 있죠? 개인 사진 이런 건 이제 처음에 찍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눈 안 오는 날 찍은 사진들은 석 달 후에 가서 찍은 건데 나중에 찍은 사진이고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저 사진 다 찍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준이가 사진 한 사람 가운데서는 꽤 유명해졌어요. 저의 사진 때문에 거기 어딘지 한번 보러 가자 뭐 그리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제 한번 왔더니 아스팔트가 다 되고 있는데 집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집으로 다 바꾸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나도 운이 좋았고 수근이도 운이 좋았어요. 둘 다 운 좋은 거가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넘어갔으면 고상구 선생님 고향은 사진이 안 남았어요. 저기가 저 삼각형 사이드가 확대해서 그러니까 아니면 우연 또는 필연이라는 말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항문이가 있습니다. 항문이가 있는데 대개 경우에는 우연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우연으로 지나갔고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연이 어떤 사람한테는 필연으로 남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작품이 되거나 뭐 이런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어리기도 했지만은 장수에서 남원까지 걸어가기로 작정을 안 했으면은 수분이는 없는 겁니다. 못 본 겁니다.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지나가다 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지나가다가 뭐가 있으면 찍고 없으면 말고 걸어가지. 그리고는 이제 남원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40km 나중에 40km. 나중에 두 번째 버스로 수분이에 가는 동안에 따라버려서 못 잡더랬어. 그러니까 돌이 없이 남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아이 수분이가 더 찍고 이렇게 괜히 나와가지고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다 우연 또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를 내가 알고 간 건 아니거든요. 알고 간 건 아닌데 나중에는 결국 필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 남아 있고 여기 이런 지금 잘 안 보는데 하여튼 간첩 잡자는 얘기 지금은 뭐 그런 건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간첩 잡자는 얘기가 쓰여 있고 뭐 그런 거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데도 보시다시피 사실 정리만 잘 해놓으면은 박물관 주택 박물관이 될 만하고 우리나라에는 그 예가 없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 누울 때 사진 처음 찍은 걸 가지고 인류학을 하고 우리나라 주택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교수한테 보였는데 그 양반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처음 봤다. 처음 보고 이거 일본 집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물매가 아주 가파른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집을 연상했는데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고 자생적인 건데 하여튼 수분이는 물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동네라서
비가 빨리 흘러내리지 않으면 초판을 막 썼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가파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관태라는 그 갈대 줄기로 갈대가 아니라 억새뼈 줄기로 저 유형을 비웠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철판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한두 번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그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가지고 그 알아보기도 힘들고 중간에 이제 그 나중에 이 책이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 30년 후 수분이를 찍은 30년 후는 다시 찍어서 책을 낸 거가 있어요. 그걸 곧 퇴근되는 제 후배가 찍었는데 여기하고 저 내서방에 있는 농아집하고 원주에 있는 황골이라는 초가마을하고 세 군데가 마을 3부작인데 그 마을 3부작을 30년 후에 다시 찍어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 여기 찍으러 왔던 후배가 그 이 비슷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다. 비슷하게 찍어야 되는데 비슷한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동네가 바뀌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있던 집이 왜 없어지겠느냐.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앞에 무슨 하우스를 지어놨기 때문에 하우스 때문에 그 내가 찍었던 위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30년 후에 이거는 30년 전이고 후는 문제가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찍었는데 그 저분을 만났어요. 저분을 만나서 어쩌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찍어 간 걸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무슨 생화학 무슨 날이라서 그 사진에 보면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생화학 무슨 날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날이었는데 자기는 놀고 있었다. 놀고 있는 이유가 그때 자기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빼줬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임신 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애를 낳고 저 업신 애는 결혼해서 남원에 살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 듣고 오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거가 속성상 우연히 한번 찍히지만은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찍으면은 역사적인 그 지표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찍을 때는 그런 거 있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는 수분이라고만 쓰면 되는 건데 이제 권태균이라는 내국 회사가 찍을 때는 수입상에서 GPS를 빌려줬어요. 그 비싸서 사진 못하고 빌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수분이 찍은 자리에서 좌표를 다 해가지고 그 30년 후의 사진에는 좌표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좌표에도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몇 메타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오차는 있을 것이지만 꼭 내가 설명을 안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30년 후에 가서 또 찍어서 하면은 또 이게 30년 후로 보고 하면은 그 변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내선학의 그 빗대기 천공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데서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식만이들이 그 3K로 가기 전에 고산을 올리고 가는 거예요. 그 고산을 올리고 가는 데인데 내가 우연한 기회에 갔다가 그 식만이들을 못 보고 식만이들이 한 것만 찍었어요. 찍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기 이제 그 30년 후에 그 내 후배한테 자세히 가르쳐 줬거든요. 앞에서 그래, 내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없다는데, 그런 거 없고, 저 비슷한 것도 없고, 그래서 저 뒤에 봉우리를 보면 될 거 아니냐. 봉우리는 우리 집이 다 맞습니까? 저 봉우리를 찾으면은 밑에 건 저, 그, 지금 그 큰, 그 뒤에 큰 바지가 있죠? 큰 바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못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학습실 따라 나서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현장을 찾아가서
놀라는 거가 저 큰 바위가 없어졌더랬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다. 이 지랄이라는 건 알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해에 큰 물이 나가지고 홍수 나서가지고 저 쓰러져 나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쓰러져서 차박혀 있더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런 자연 현상조차도 그 집생하는 바위도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그 같은 지역을 계속해서 어떤 텀을 두고 기록해 나가는 건 인류학적으로도 문화생활도 중요하고 사진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진은 혼자만 독립할 수가 없는 거고 사진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얻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얻고 일을 해야 되고 대상이라는 거가 없으면 사진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데가 지금 초상 사진도 그 사람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이라든지 뭐 역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어떤 대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관계를 지어서 하는 거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친하는 그 박하산 작가가 왔는데 최근에 그 열화일기 박지원이 쓴 열화일기라는 그 유명한 그 문학 작품으로 그 문화 여행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그 박지원의 열화일기라는 그 책에 있는 목록을 따라서 그 지역을 감사하고 와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글로만 읽을 때하고 물론 박지원이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 400년 차이 날까요? 예, 한 400년 그 정도 차이 나니까 지금 거기도 뭐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400년이 지나서라도 또 현장을 찾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대상을 찾아내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일기에 쓰여 있다고 해서 하면 그 자리가 아닌 게 아니고 찾는 것도 어렵고 그 많은 장면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도 어렵는데 그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해석을 하고 어떤 게 자기의 관심을 일시켜서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잡스러워야 됩니다. 사진은 잡스러워야 되고 뭔가 타인하고 관계, 타 분야하고 관계될 때 사진은 이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사진이 뭔가를 담고 있을 때 뭔가에 기댔을 때 뭔가를 협동할 때 그때 사진의 힘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우 선생님의 우연 또는 필연이라는 사진집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제목이 정말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연이 아닌 게 없죠. 우연의 연속인데 그 우연이 모여서 필연이 되고 또 필연이 또 우연에 영향을 끼치고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할 때 해석학적인 순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에 굉장히 적합한 말 같아요. 그리고 아리까리 브레송의 작업이 바로 우연과 필연의 연속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강우 선생님 또 그 브레송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셨고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제목이 정말 가장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사진에 있어서는 모든 거가 가장 그 우연 또는 필연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나 사진 안 하는 사람한테도 그래서 그 우연과 우연 또는 필연을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흘려버리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필연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우연 또는 필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구 작가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3학년 때 다큐멘터리 사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된 입장이고요. 그때 선생님의 가르침이
오늘의 저를 또 만들었다고 저를 생각했고요. 선생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 우리 강원구 작가님께서는 그 전두환 정권 그 어묵했던 그 시대에 동아일보 기자였는데 자유언론을 외치고 신문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안정된 직장, 안락한 걸 버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오히려 떨쳐나왔고 비었기 때문에 진정한 본인의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욱더 움켜쥐기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걸 버림으로 해서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 우리 강홍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홍구 선생님 오늘 특강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